네, 시장 돋보기 들어가겠습니다. 단축 방송으로 인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2시 20분 지금 이 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얘기도 나눠보고요. 이진우 소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널 K 플레이어를 통해서는 많은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요. 좀 유튜브를 통해서는 잠깐 숨고르기를 하시나 봐요, 여러분들. 예. 이진우 지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시장 돋보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영상 화상 통화로 좀 만나볼게요.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시는데 좀 어디실까? 비는 좀 그쳤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하고. 오후 되니까 좀 잦아드네요, 예, 비가. 서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네. 데는 어떤지도 궁금하고. 아무튼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폭풍이 친것 같은 느낌. 미국은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플러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어찌 됐든지 현재 증시, 글로벌 증시의 대장주는 미국이니까 그쪽 얘기 많지요, 소장님. 뭐 급락이냐, 이제부터 시작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버블이냐, 아니면은 뭐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좀 미국 정치 좀 점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주 목금 이틀 연속 빠지고, 그동안에 뭐 진짜 지수 견인을 갖다가 뭐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한꺼번에 같이 두드려 맞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고, 지금 뭐 옵션 관련해서 무슨 뭐 소프트뱅크가 고래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막 주말에 여기저기 이제 기사화되고 있고 어수선합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는 오늘 그나마 뉴욕장이 노동절로 휴장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지 몰라도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와중에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만 상당히 또 이렇게 개인 매수세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다른 매체에서 아침 방송에 나갔다가 뭐 이런저런 주섬주섬 이유를 대면서 어떻게 하든 지수는 꾸역꾸역 올라갈 것입니다 하고 나서 그 목요일 날 우리 증시는 올랐는데 밤에 그냥 나스닥 뭐 폭락을 하고 이틀 연속 폭락을 하고 하니까 진짜 저 이제 인간 지표 됐다 인간 지표라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저는 지금 현재 뭐 포지션 없는 상태입니다만 이번 장에서 아무 이렇게 들고 있는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방송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오를 것 같습니다 했다고 빠지니까 막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돈이 태워져 있는 상태라면은 얼마나 어떨까 놀고 싶은 싶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어떠하겠으며 또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또 얼마나 편향될 것인가를 갖다가 또 새삼스럽게 이번에 경험하는데 어쨌거나 서론이 길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유를 잘못 찾잖아요. 올라도 이유를 못 찾고 내려도 이유를 못 찾아요, 네. 지금. 그래서 우선 그럴 만한 레벨이었다 하는 걸 갖다가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 S&P 500 지수 주간 차트입니다. 고점끼리 연결한 검은색 선은 저는 항상 저항선의 역할로 검은색. 그다음에 우하향하고 있는 저점끼리 연결한 건또 빨간색으로 해서 나중에 혹시 빠지더라도 저거는 지지선. 그런 의미로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만 이번에 좀 저기를 살짝 올라서는 것은 어쨌거나 좀 과했던 것이죠. 뭐 주간 차트상으로도 RSI 같은 것은 굉장히 과매수,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소위 말하는 거래량 다이버전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나스닥 일간 차트입니다. 왼쪽 아래에 지난 3월 23일 무렵 저때 이제 한번 제가 하늘색으로 음영 처리하고 오른쪽 끝에 저기는 또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를 했는데 조금 확대해 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난 3월 뭔가 이 캔들 가운데 아래꼬리 달리는 캔들이 많이 보이죠? 자, 저걸 이제 교과서에서는 해머, 망치라 그럽니다. 망치라 그러는데 저거는 이제 오랜 하락 추세 끝에
그리고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과밀도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저런 캔들이 뜨면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눈이 번쩍 떠요. 네, 그렇죠. 저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뭔가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머니, 똘똘한 머니, 큰손 이런 쪽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네. 그럼 지난주 수요일 날딱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짱대음봉 나오고 금요일 날또 이렇게 나스닥에 또 아래꼬리 달리는 그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지난주 수요일 날 끝에서 세 번째 캔들 보시죠. 네. 저거는 극단적으로 저 몸통이 극단적으로 작은 거의 뭐 앞정 앞핀 같은 모습을 한 아래꼬리죠. 네. 저 하락 추세 때는 해머라 그랬고 긴 상승 추세 그리고 과매수 국면에서 저것이 나타날 때는 책에서 다르게 부릅니다. 행잉맨이라 해서 교수행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대학 교수 말고 네. 목 졸라 죽이는 교수요. 네. 예. 그래서 상승 추세에 끝일 가능성이 있다. 아마 저때 아래꼬리가 달릴 정도로 강하게 매수 들어온 것은 긴 하락 추세 끝에 과매도 국면에서 들어왔던 큰손 스마트머니는 아닐 가능성이 때문에 그 유에 빠지는 거죠. 즉 시장에서 말하는 최후의 매수세. 긴가민가 하다가 아니면은 조금 뭐 오랜 상승 추세 끝에 취해서 그다음 그 모든 게안 보이는 세력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 일간 차트 한번 먼저 한번 보시고 지금 차트가 제대로 넘어가고 있나요? 네, 네, 테슬라 주가 일간 차트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모습 눈에 한번 익히시고 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네. 장볼 로드리게 교수라고 해서 이 그림은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전형적인 버블 장세에 대해서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부분입니다. 네. 약간 희미하게 큰 글씨, 스마트머니. 처음 시작할 때는 스마트머니가 장을 주도해요. 그 다음,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트 같으면 이제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첫 셀오프, 첫 매도가 나오고, 베어 트랩이라는 용어, 네. 곰 때려잡는 함정. 그러고 나서 이제 퍼블릭 단계가 오는 거죠. 이제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이제 뛰어들면은 거의 주가나 지수는 저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첫 단계가 미디어 어텐션이에요. 즉, 언론에서 이제 주식이 간다, 뭐 지수가 어디까지 간다, 어느 종목이 얼마까지 간다, 이런 얘기. 그러다가 중간에 인슈지즘, 열정, 무슨 뭐 그리드, 탐욕, 이러다가 딜루전, 약간 환각상태, 네. 끝부분에 가서 뭐죠? 꼭대기에 뉴 뉴 패러다임. 패러다임. 설명이 잘안 되니까, 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세상이 바뀌었어. 지금 이거는 옛날처럼 따지면 안 돼. 하다가 꺾이면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다가 반등 나오니까, 그거 봐.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했는데, 그 다음이 뭐죠? 이게 불트랩입니다. 이른바 강세론자들, 황소들 때려잡는 함정이에요. 베어트랩만큼 불트랩도, 처음 오는 꺾이는 거기에서 다 왔나 보다 싶어서 매도 치고 풋옵션 잡고 하다가는 크게 다치듯이 불트랩에서 그래 조정 이걸로 끝이야 하고 나서 거기 또 몰빵을 한다거나 물타거나 하다가는 그다음 공포 단계, 항복 단계, 절망 단계 이런 식인데 다시 아까 테슬라 일간 차트 한번 살짝 눈에 익혀 두시고 네. 자, 그다음에 이 장클로드 로드리게 교수의 이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네. 테슬라 보시면은 주식 분할 발표 다음날 13% 올랐죠. 네. 24일날, 21일날 이제 주주명부 확정됐고 주말 보내고 월요일날 이제 사봐야 주식 분할 혜택도 못 받는데 어쨌거나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31일날은 이제 분할된 가격으로 첫 거래하는데 그날 12% 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다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끝에 지난 금요일날은 장중에는 전일 대비 26% 빠졌어요. 그럼 고점 대비는 도대체 얼마 빠진 겁니까? 전일 대비 26% 빠졌는데 어쨌거나 네. 고점 대비 26% 빠졌다가 이제 마이너스 16.7%로 이제 그거 했고 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또 슬라이드 넘겨주신다면은 네. 예, 그 다음에 보자 테슬라 주가 월간 차트가 월간 나왔는데. 차트네요. 네. 네. 자, 여기서 이번에 이제 결국 옵션 관련한 이렇게 제로 헤지와 파이낸스 타임스 등등의 보도로 인해서
이 테슬라 주가 월간 차트에 저 아주 아찔한 기울기가 이해가 됩니다. 특히 아무리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저런 기울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말이죠. 저기 보시면은 테슬라 주식은 이제 out of this world,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 저 세상 주식이다. 금년 들어서 114% 올랐다라고 CNN에서 보도했던 게 2월 4일입니다. 네. 2월 4일 월봉 제가 표시해놨어요. 거기 약간 십자형 네네네. 파란색. 겨우 114% 올라가지고 2월 초에 겨우 114% 올라간 것 같고 저 세상 주식이다 했는데 그 이후에 올라온 거 보면은 자 그러다가 지금 결국 이번에 옵션과 관련해서 제대로 한번 제동이 한번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테슬라를 가지고 미래 성장 얘기하지 지금 펀더멘탈이 어쩌다 이런 얘기가 없었고 일단 수급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온 상태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딱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도 이렇게 잘 맞추는지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소프트뱅크 이야기는요. 그렇죠. 물론 이게 미국 테크 주식들의 큰 손이었다. 뭐 제가 이거 한화로 보니까 9조 원 정도 매수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테슬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상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급등은 지금 소프트뱅크가 끌었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앞으로 미국 테크 주식들의 어떤 흐름에요? 저로서는 좀 이번 것이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우리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야. 우리는 뭐 뉴딜이란 또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어. 새로운 또 먹거리가 생겼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네. 저기 나스닥 지수하고 나스닥 100 변동성 지수를 갖다가 겹친 슬라이드 한번 펼쳐주시면은요. 네, 네. 예. 자,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빅스하고 주가 지수는 거꾸로 간다는. 원래 반대여야 되죠. 맞아요. 주가 상승과 빅스 상승을 비교를 한 차트가 지금 나올 겁니다. 예. 예. 근데 같이 지금 흐름이 참 희한하게 나오고 있네요. 예, 예. 끝부분에 가서 이제 뭐죠? 지수는 지수대로 오르면서 변동성도 오르는 거. 이걸 갖다가 최근 들어서 월가에서는 꽤나 이 이례적인 현상이 뭐지라고 이제 계속 의심을 했던 겁니다. 옵션 트레이더들 가운데는 내 한 20년 근무했지만도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매수세가 콜옵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처음 봤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은 네네. 결국 아래쪽 기사 먼저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요. 지난 4일날 소프트뱅크가 나스닥 회의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스닥 고래 기자가 4명이나 공동으로 썼네요. 취재가 상당히 아주 긴박했던 얘기죠. 근데 사실 뭐 이 기사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도되면서 뭐 로이터, 월스저널, CNBC 할 것 없이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위에 제로 헤지에서 네. 사실상 이 부분을 먼저 좀 얘기했습니다. 소프트뱅크 같다. 최근에 네. 콜 그렇게 많이 산 거는 물론 뭐 저기 테슬라만 산 건 아닙니다. 이른바 네, 네. 그 빵 주식들 뭐 이런 것들 네, 네. 잘 가는 것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소프트뱅크 혼자 한 건 아닐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네 개의 선 가운데 기울기가 가파른 빨간색 저걸 갖다가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저 네. 빨간색 선은 싱글 스탁 콜이라 해서 개별 주식에 대한 콜옵션 거래량입니다. 엄청 급했는데요. 급하게 개별 네. 주식들을. 네. 우리도 뭐 저기 주식마다 주식 선물도 있고 주식 옵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 넘겨주시면은 이 그림은 S&P 500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하늘색 그래프 갑자기 치솟는 거 저거는 뭐냐 하면은 네. 의미가 그러네요. 스몰 트레이더 소액 투자자들의 콜 바이에서 풋 바이를 뺀 겁니다. 즉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보다 거의 한 11배 이상인 거예요, 지금. 콜 쪽으로 그렇게 몰린 겁니다. 개인들도 지금 막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분할 하고 나니까 더 싼 맛에. 예.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 하에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거의 지금 뭐 우리 돈으로 한 40억 정도 배팅해서 40억 정도 딱 100% 남기고 있는 상황인가 본데 네.
지난 주말 이후로 약간 뭐 장부상에 그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다음에 네. 다음 주 네. 금요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무슨 소프트뱅크는 이런 기자들이 막 달라들었을 때 코멘트를 적절히 하지 않고 노 코멘트로 하다가 이제 또 후속 보도로 나오는 거 보니까 손정희 회장이 뭐 이런저런 스타트업 투자, 위워크, 뭐 우버 등등에 했던 것들이 별로 신통찮은 와운데 올 한 해 네. 헤지펀드 비슷하게 헤지펀드 규모의 자산 운용사 차리고 선수를 한 명 데려왔나 보더라고요. 그 선수 통해서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예. 결국은 다 돈 놓고 돈 먹기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보면은 뉴욕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경고 중에 하나다 해서 슬라이드가 나오죠. 네. 2020년 오른쪽에 이 부분이 왼쪽에 저 뭐죠? 98년, 99년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 수준인 겁니다. 빅스 수준이. 빅스 수준이. 예. 그런가? 저는 조금 실감이 안 가서 한번 인포맥스 들어가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S&P 500하고 S&P 500 빅스하고 했더니만 저 파란색 선으로 끈 부분 보시죠. 저 왼쪽 첫 정점. 닷컴 버블 무너질 때 무렵에 빅스 맞아요. 제일 심했던 거는 금융위기 때였고 빅스 급등이 이번 지난 3월 팬데믹 때도 엄청났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빅스 부분은 주목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이 이슈를 갖다가 유난히 이번 주 초에 여기저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뭔가 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고 기관 뭐 모두가 위험 자산 선호, 포모 장세 이런 걸로 저런 기울기는 해석이 안 됐는데 아하 이런 배후가 있었구나. 저 콜옵션 갖다가 엄청나게 사재끼니까 콜옵션을 매도한 쪽 입장에서는 넉넉히 있을 수는 없고 네네. 그게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미국의 IB들 뭐 상당한 기관들 이른바 큰 손이라고 여겨지는 세력들이 콜옵션 매도를 했다가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해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주식을 사든지 지수 전체를 갖다가 사든지, 방하기 위해서 네. ETF를 사든지 하니까 네.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이런 상황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터졌어요. 콜옵션 매도했던 큰 손들이. 자, 이제 대충 패가 나왔습니다. 누가 네. 어느 쪽으로 얼마나 사들고 있는지 대충 나왔고 이걸 주도한 쪽은 소프트뱅크다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제들 포지션이 어느 정도다. 이쯤 되면 이제 한번 일합을 겨뤄볼 만하지 않을까요? 고스톱이 됐건 카드가 됐건 상대가 무슨 패를 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그 카드판은 노름판은 쉬워집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이거죠. 나중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우리 그동안 너희들한테 당한 거 한번 돌려받아야겠다 싶다면은 묻고 따블로 가는 거죠. 네. 어차피 여기는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니까 너희가 콜옵션 얼마? 소프트뱅크는 콜옵션 더 사겠다고 그러는데 포트노이만 하더라도 저기 데이브 포트노이 말입니다. 네, 네. 개인 투자자. 예. 예, 예. 그 친구도 뭐 유튜브 들어가 저 트위터 들어가 보니까 지난 주말에 뭐 한 100만 불 터졌는데 뭐 걱정되냐? 아니 전혀 그냥 우리 늘 하던 대로 사면 돼 이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자, 이제 시장 변동성은 커졌고,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40억, 우리 돈으로 한 40억 원 정도에 사고 있어, 콜? 그러면 뭐. 한 80억. 아니면은, 네. 조금 리스키합니다만, 조금 높은 가격에 콜 옵션 팔아서 생긴 그 돈 갖고 콜 옵션, 풋 옵션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이겠다고 나오면은.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그동안에 어떤 뭐 이유 없이 올랐다 뭐 유동성과 저금리 환경 재정 부양책 뭐 이런 것들 낮은 실질금리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그것과는 다르게 지난 주말 이틀 연속 빠지는 것은 조금 아찔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유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고용지표 뭐 약간의 무슨 뭐 계절 조정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혼선을 주지만 어쨌건 좋았고 뭐 백신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갖다 뭐 11월 1일까지는 해라 뭐 이런 소리도 들리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 영향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호재성이 나와도 빠지고, 그렇다면 뭐냐, 지금부터는 서로 힘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절인데, 노동절 연휴 동안에 사람들 이 더위에 또 여기저기 나돌아다니다가 코로나 확진이 어떤 식의 또 그래프를 그릴지도 궁금한 가운데에, 뉴욕장 화수 재밌게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조금 목요일날 우리 국내 옵션 만기일 날도, 이번에는 9월이고 또 쿼드러플 위싱데이잖아요. 1년에 한 번쯤은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로 한번 튀든지, 네, 겁나게 한번 튀든지, 한번 툭 한번 꺼지든지. 그래서 조금 이제는 뭐랄까요, 시장이 한치 앞을 좀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상대방의 패를 알았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아, 근데 지금 사실 우리 미국 증시도 미국 증시면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지난주까지는 뭐 내부적인 힘이 없어서 자꾸 외부적인 힘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미국 증시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는데, 네. 미국 증시가 또 출렁출렁하고 또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내부 쪽을 보는데, 그게 바로 뉴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군들이, 글쎄요, 오늘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르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묶여서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중심주를 치고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움직이지만 각 국가의 증시별로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닌지, 상대적으로는 괜찮지 않을지, 좀 변동성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뭐 어쨌거나 네. 뉴딜 펀드 관련해서는 뭐 몇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죠. 첫째,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것의 어떤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그냥 나는 뭐 여기서 시장에서 돈만 벌면 된다. 뭐 같이 중립적으로 따졌을 때 딱 오르게 됐네. 정부에서 찍어줬네. 네. 뭐 거래소가 이렇게 지수 한번 보시죠. 뭐 처음에 뉴질펀드 개념도는 여기저기 뉴스에서 나와서 다 아실 테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은 전부 뭐죠? 과연 이것이 옳은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돈이 가야 된다, 얼마의 돈이 가야 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시장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기업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인데, 사실 정부는 시장 실패의 경우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죠. 우리가 근거 조처를 여기는 케인스 이론도 사실은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통해서, 뭐 특히 재정을 통해서 뭐 그래봐야 결국 빚내서 먼저 일단 살리자는, 그래 압축됩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 보시면은 네. 제일 대빵지수 케인유딜지수에서 네, BBIG 네. 참 여기서 어떤 그 상상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소나게나 다 BBIG 떠들고 있는데 요새. 결국 뉴딜 지수가 여기에 끝나느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보시면은 네. 각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 인터넷 관련, 게임 관련해서 한 10개씩 뽑아내라고 고생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알 만한 기업들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다 오를 만큼 오른 종목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뭐죠? 일단은 오를까 아닙니까? 일단은 오르겠죠. 일단은 오르겠죠. 펀드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뭐 저렇게 저렇게 해서 네. 얼마 정도의 펀드가 진짜 정부 구상대로 이렇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저렇게 지수 만들었으면, 펀드 만들어지면 저 지수 추종해서 종목들 살 거고, 그러니 지금은 아무리 맛없는 식당이라도 소위 말하는 개업발이라는 게 있죠. 네. 개업하면 아는 네. 사람들, 친구들, 뭐 동네 사람들, 이런 집은 어떤가 싶어서 오는 그런 정도에서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네. 우리 뭐 옛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이런저런 펀드들, 특히 최근 들어서 무슨 뭐 옵티머스부터 뭐 그 이전에 무슨 뭐 온갖 생각해 본다면은 길게 봐서 이 부분에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잘해야겠죠. 잘해야죠. 네. 네. 그 말씀이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이게 정책 펀드가 과거에 어땠는가, 어떻게 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 네. 소장님 말씀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죠. 아, 잘해야 어떻게 되는데, 잘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여기 어떤 정치가 개입되는 것이 참 극한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도 지금 5차인지 몇 차인지 뭐 차수가 중요한 아니고 미국도 어쨌거나 추가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애초에 내놓았던 3조 5천억 달러는 물 건너간 것 같고 공화당 1조 달러 하다가 이제 뭐 5천억 달러 해볼까 이러고 있고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의 과업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비위 맞추는 거니까 야, 지금 뭐 고용지표도 잘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꼭 그렇게 마치 국가재정에 대해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걱정하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속내는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어지간한 지방정부들이 공무원들, 교원들, 무슨 뭐 소방관들 뭐 이렇게 월급도 못 줄 판인데 근데 대부분의 민주당 주지사나 시장들이 있는 그쪽에 지방 재정이 형편인데 거기를 돕자 거기에 적어도 한 1조 달러는 풀려는 게 3조 5천억 달러 중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데 선거 앞두고 공화당은 그게 싫은 거예요.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잡는 거 관련해서도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어떤 후유증 없는 것인가 꼭 그렇게 꼭 11월 3일 이전에 누군가 전 국민을 갖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야 된다.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어떤 과학이나 데이터나 아니면은 어떤 진정성에 아니면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치 논리가 개입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뭐 다 좋고 그거 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왜 다 모르겠습니까? 좋은데 그 와중에 어쨌거나 돈만 된다면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거 하라고 금리 저렇게 붙들어 두고 있고 고용이 저렇게 좋은데도 금리 앞으로 몇 년 동안 안 올리겠다고 틈만 나면 얘기했고 뭐 그런 상황이니 다들 지금 딱히 할 것도 없는데 헬스장도 못 가요. 당구도 못 쳐요. 야구장도 못 가요. 맥주도 한 잔 못 해요. 아니 그럼 뭐 해요? 목욕탕도 사우나도 못 가요. 주식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이야기를 매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일단 글쎄요. 지금 상당히 예전하고 다른 모습을 금융시장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흐름들로 뭔가 시장을 해석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요. 예, 주식시장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 예. 전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시장들 뭐 달러라든가 경제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그 아니면 원자재라든가 이쪽의 흐름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주식이 이렇게 개인 매수의 힘을 받아서 가는 가운데에 환율이 예를 들어서 1180원 아래로 뚝뚝뚝 떨어져서 1150 가자, 잘하면 1100도 가자 이런 흐름이라면은 뭐 주식하면서 좀 편안하겠는데 환율이 잘 안 빠져주니까. 그렇죠. 예. 예. 우선 유로달러 한번 차트 보시면은 9월 첫날 1.20, 1유로당 1.2달러를 갖다 살짝 올랐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연합인포맥스 기사를 제가 캡처해왔습니다만 22에서 유로 상승이 불편한 듯한 이런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스타트를 끊었던 게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 22 내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위원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영향력이 커요. 그런데 말은 뭐 뻔한 말입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 환율은 중요하다. 아니, 환율 중요하죠. 근데 환율이라는 단어를 입에 안 올리는 것이 그거 한데 그걸 올렸다는 얘기는 야, 유로가 너무 급하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밤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아마 라가르드 총재한테 이런저런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그러면은 대충 답은 뭐 예상이 됩니다. 라가르드 총재 같으면은 뭐 본인의 무슨 어떤 그거보다도 밑에서 써올려주는 원고 읽지 않을까요? 벌써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다른 22 관계자들이 유로 강세에 대해서 좀 불편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날 테이블 위에 올라 있는 거 이렇게 흘빛 보면은 뭐 똑같이 통화 정책을 펼쳐감에 있어서 추가 완화할지 말지 하는 데 있어서는 환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알아들어야죠. 22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네. 우리 달러 환율은
몇 주째 보여주는 저 선의 승부가 우상향하고 있는 저 선의 승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80원이. 이게 아마 이번 뭐 유로가 더 위로 1.2 위로 튀든지 아니면 다시 달러가 강으로 가든지 그리고 주식이 진짜 노동절 끝나고 나서 화수 다시 짧은 조정으로 그치고 위로 간다면 저 선이 깨질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한 번 더 조정이 깊어진다면은 저 선이 좀 더 유지되면서 저 선 타고 조금씩 조금씩 꾸역꾸역 올라가는 환율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렌트유는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이걸 보고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갔으니까 아니면은 지금 주식도 빠지다 보니 뭐 경제 회복이 좀 시원찮아 보여서 라고 뭐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달러가 강으로 가면은 원자재는 약세라며 그런데 카프는 또 올라갑니다. 구리는. 이거는 또 이대로 그게 있죠. 코로나 때문에 저 남미 쪽에 광산에서 구리가 지금 공급이 여의치 않다 뭐 이런 거. 그 다음 금은 애매하죠. 네. 트로이 온스당 2000달러라고 하는 그 굵직한 매듭 숫자를 한번 건드리고 나서는 지금 버둥버둥 하는데 달러가 더 약세로 더 치닫지도 않을 뿐더러 저기서 어떡할까 하는데 패턴이 묘합니다. 삼각형이 보이시죠? 네네. 통상 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추세 지속형이라서 저러다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저거가 더 선을 갖다가 삼각형에 저 선을 갖다가 휙 뚫어버리면은 금이 또 한 번 더 튈 수 있겠는데 싶기도 하고 그 금이 튀는 게 달러 약세 때문에 튈까? 아니면은 다들 또 안전자산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렇게 할까? 아니면은 진짜 인플레 걱정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는데 시장마다 조금씩 각각의 논리에 따라서 네.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달러 하나 보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기도 묘하고 그리고 레벨들이 유로달러 1.2, 예. 금 2000달러 뭐 그리고 WTI 같은 중심으로 한 40불 이런 참 뭔가 좀 승부처 내지는 임계치 요 근처에 와가지고 들어갈까 말까를 가지고 시장이 지금 좀 고민한 상황인데 아마 주식이 그 대체적인 방향을 한번 정해줄 것 같습니다. 짧은 조정이냐 아니면 좀 깊은 조정이냐. 예. 결국 소장님은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상당히 그때 그 시점을 상대로 뭔가 저 안에 세력들 간에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치 주식이 지수가 그리고 뭐 어떤 개별 종목도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듯이 말하기도 못한 상황입니다. 즉 네네. 반대 방향으로 배팅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전망하거나 기대하는 세력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다고 좋아요 올라줘야 될 텐데요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멘트가 서운한 세력들도 많고 그 세력 이상으로 이게 좀 조정이 깊어지지 않을까요 하면 전만은 또 맨날 또 조정 뭐 이런 식의 어떤 또 어떤 비아냥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네. 준비했던 슬라이드 하나는 끝내 오늘 여기저기 오늘 세 군데 하는데 어디서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테슬라 관련한 뭐 준비된 슬라이드가 있는데 우리 또 테슬라 분들이 또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또 화내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시장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